자, 이어서 진행할게요. 예. 417페이지고요. 급탕, 난방, 그리고 환기의 이야기예요. 요 급탕, 난방, 환기는요. 어렵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잘 틀리지 않는다. 또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열과 관련된 설비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급탕입니다. 17회 시험 이야기 또 하는데, 이 급탕 이론이에요. 규정 없으면 다 이론인데,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쉬웠어. 아, 전반적으로 쉬웠다. 17회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두 가지. 하나는 역환수회로.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신축. 신축이음이라든지 요거. 딱두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그 17회 시험에서. 역환수회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열관리는 사실 이제 균형이거든요. 어떤 열을 한쪽에다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주는 거. 밸런스. 이걸 열관리라고 그러고, 역환수회로 이렇게 얘기할 때, 돌아오는 관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면 이렇게 자연현상이에요. 급수는 내려오는 게 자연현상이지만 얘는 올라가는 게 자연현상입니다. 근데 열도 이렇게 하향식, 아니, 상향식으로도 공급하지만 하향식으로도 공급을 하거든요. 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을 하향식으로 공급하기가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두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열을 밑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순환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 하향식 배관에 쓰는 게 역환수회로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돌아오는 관을 돌리는 거죠. 돌아오는 관을 돌리는 겁니다. 돌아오는 관을 돌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A, B, C 세 곳에 물을 데워서 공급을 하겠다. 단관식. 돌아오는 관도 만들겠다. 복관식.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돌아오는 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못 오게 한다는 거죠. 돌아서 오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 배관의 길이가 결국은 다 같다는 거예요. 아까는 A가 짧았는데, 그죠?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도를 균일하게 만드는 거죠. 자, 신축, 뭐, 이 부분, 뭐, 이러면 잘할 수 있고. 자, 급탕 보셨고, 두 번째는 난방입니다. 난방은요, 규정이 있고, 이론이 있어요. 난방 규정과 관련해서는 주택법도 있고, 건축법도 있습니다. 자, 우선, 규정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 건축법에 있는 개별 난방 설비를 하겠다. 그러면 설치 기준이 있어요. 예, 요 설치 기준을 정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온돌 우리 이제 보통 다 온수 온돌로 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는 이 온수 온돌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이 기준이 있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뭐, 난방 부하라든지, 또 뭐, 이 난방과 관련된 뭐,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보일러죠. 그래서 보일러의 종류, 보일러의 부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론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무에서는 좀더 나가서 가동을 하죠, 보일러를. 그래서 이상 있을 때, 이게 뭔지에 대한 가동 중 이상 현상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 가동 중 이상 현상은 보일러의 본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와 보일러의 용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환기가 있어요. 난방하고 나면 공기를 바꿔야 되는데, 요 환기는
계속 나옵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환기.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8회까지는 환기에 대한 문제가 다 이론에서 나왔는데요. 9회부터는 이론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다 규정에서 나와요. 규정에서. 좀 까다로운데 이 규정이 어디에 있냐면 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설비라고 하는 이 건축설비에 설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기설비 설치 규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환기설비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죠. 자연 환기와 기계 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기로 하는 경우에 자연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설치하는 데 따른 기준이 있다 그 얘기예요. 뭐 기계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기준,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이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곳은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과 옛날 기숙사가 제외됐는데 이제 기숙사 다 포함해요.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럼 이 기준이 뭐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준을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환기 설비를 설치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환기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환기 기준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환기 기준. 환기 기준이 뭐예요? 환기 기준. 환기 기준은 다 이게 규정입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환기 기준은 뭐냐면 이거예요. 보셨죠? 보셨나요?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시설 결론에서 이런 내용을 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시간에 한 번이요? 한 시간에? 30분에 한 번? 한 번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한 번이? 한 번이라는 게 뭐예요? 창문 한 번 열으라는 거예요? 한 번. 아. 자, 환기 시간이다. 자, 환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한 번 해라. 이게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뭐냐면 설치 기준이거든요. 여기에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에어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람을 불어주는 이런 송풍기, 우리가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공기를 핸들링해서 넣어주는 공기조화기 AHU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용량 문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왜냐하면 공간이 크면 뭐 여러분들도 에어컨이나 히터 큰 거 쓰듯이 공간이 크면 환기설비도 좀 커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정확히 아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기준을 보시기 전에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면 기준이 쉽게 이제 소화가 돼요. 자, 그래서 이 환기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환기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꼭 요거는 강의하고 나서 분명히 들을 땐 딱 뭐 정말 쉬운 얘기인데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 못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예, 다시 한번 봅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환기가 뭐예요? 공기 교환하는 게 환기 아니에요. 그죠? 공기를 교환하라 그러면 이 공간에 공기를 교환해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교환하는 거지 바깥에 있는 공기를 교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실내 공기 교환이 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죠? 뭔지는 모르지만 알고는 계시죠? 0.7에서 0.5회로 바뀌었다라는 거까지 알고 계실 거야 아마 0.5회. 지난해가 0.7이었고요. 올해는 0.5회로 바뀌었어요. 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0.7, 0.5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0.5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기 기준은 0.5회잖아요. 그죠? 이상이니까 0.5회. 그러니까 환기 기준은 뭐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횟수로 표시했죠. 여러분들 한 번, 30분에 한 번 횟수로 표시를 했잖아요. 횟수로 표시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환기 기준입니다. 환기 기준인데 이 횟수는 그냥 횟수예요? 아니요. 시간당 횟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당 횟수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환기 기준을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환기 기준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건 알죠. 근데 이 의미가 시간당 실내 공기를 교환한 횟수다 그 얘기예요. 환기 기준은 그러면 요 이야기를 바꿨으면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다. 아유,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시간 가지고 아까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느냐. 분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면 예, 한 번이요, 두 반 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개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예. 그러면 요 얘기입니다. 요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 공간이 가령 3m, 10m, 10m라고 하는 최적 공간이 있다면 이 안에 있는 공기 양은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총 최적은 얼마입니까? 요거의 최적. 네? 최적이 얼마예요? 네, 볼륨이 300세제곱미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최적 공간이 300세제곱미터다 그러면 공기도 300세제곱 공기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내 공기를 교환한다의 의미는 뭐냐면 이만큼 최적 속에 있는 공기 중에서 1시간에 0.5회다 그 얘기는 1시간에 얼만큼 바꾸라는 거예요. 공기에 반만 바꾸라 그 얘기 아닙니까? 반만. 그러니까 반만 바꾸면 되니까 얼마만 바꾸면 돼요? 150세제곱미터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동안에? 1시간 동안에. 그래서 요거를 요 횟수는 결과적으로 V분의 Q 시간당 Q 이렇게 돼요. 이거 이제 여러분 개론에서 아마 요 공식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게 무슨 얘기냐면 요 최적이라고 하는 것이 볼륨입니다. 볼륨분의 시간당 이게 뭐예요? 공기량이잖아요. 공기량.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계환기라면 이제 유입.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만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만큼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유입량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당 이만큼 불어 넣어주면 최적 대비해서 최적이 300이니까 불어 넣어주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당 0.5회라고 하는 거는 아, 그 최적 공간에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1시간에 반 정도 바꿀 수 있는 양. 바꿔 얘기하면 반을 바꾸는 양이란 얘기는 반만큼 공기가 어디선가 들어오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양이 유입량이 되고 그 유입량은 얼마만큼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전체 대비해서 반 V분의 시간당 Q가 0.5라는 숫자 이상만 나오면 합격이다 그 얘기예요. 좀 어느 정도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당 0.5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최적 공기의 반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환기설비를 설치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자 뭐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요 개념이 사실 제일 어렵고 요게 여러분들 그 개론책 보면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Q는 NV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개론책 보면 그 뭐냐면 기준 곱하기 볼륨 이 전체의 최적을 하면 시간당 풍량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건 뭐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 개념을 잡는 게 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 충분히 잡았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분 0.7회, 0.5회 했는데 0. 지난해까지 0.7회였는데 지금 0.5회다. 이 소리는 공기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금 나온다는 얘기죠. 0.7이라면 210만큼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150만 나와도 된다. 그러니까 설비업자 입장, 건축주 입장에선 돈을 옛날에 210원짜리 쓰던 환기설비 쓰다가 이제 150원짜리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완화됐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의미를 이제 정확히 알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횟수로 이야기는 하지만 기준은 정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풍량 어느 거 설치할 거냐의 문제. 에어컨 몇 평형짜리 설치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요 기준이 있어요. 요 기준을 지금 이제 볼 텐데. 자, 우선요. 요거를, 요게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내려서 할게요. 예,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편하게, 비교하시기 편하게. 예, 이렇게 이제 자연환기가 있고. 기계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우선요, 0.5회라는 건 얘나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사는 사람이 이게 기계환기인지 자연환기인지 보고 숨 쉬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기준을 적용할 때는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바람량은 다 시간당 0.5회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연환기다. 그럼 창문을 저만큼 열 수도 있고 반쯤 열 수도 있고 최대로 열 수도 있죠. 어떤 상태에서의 바람량이냐. N은 V분의 Q니까. 결국 V는 이건 이제 고정된 겁니다. 이 N도 고정된 거예요. 그죠? 법으로 정한 거니까. 결국 변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풍량. 그죠? 그러면 그 풍량이 어떤 상태에서 0.5회냐. 창문 얼마만큼 열어놔야 되느냐. 기계환기라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의 바람량이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소, 최대, 적정 세 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만드는 조절 체계. 마치 선풍기에 바람 버튼처럼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적정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바람 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려면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여름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더워 죽겠어. 야, 선풍기 가져봐. 선풍기 딱 달달달달달달 거리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소음 나면 안 돼요. 소음 나면. 그러니까 이 소음이 굉장히 적어야 됩니다. 이렇다. 뭐 얘 바람과 제 바람이 다른가요? 똑같죠. 소음은. 예. 물론 이제 외부에서 측정하면 뭐 또 내부에서 측정하면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자, 그리고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입자 포집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 공기를 1시간에 지금 150만큼 넣어야 되잖아요. 기준에 충족하려면 적적 버튼 눌렀을 때 기계환기라면. 그럼 얘가 어디서 오냐? 이렇게 해서 덕트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기조화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송풍기에서 바람을 계속 불어넣고 있어. 그러면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이 바람은 또 어디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와서 바람 따라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던 게 다 이제 예,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일로 가겠죠. 가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밸브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걸 다 막으면 그냥 들어왔던 게 바로 나가기도 하고 뭐 50%는 누르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공기가 신선한 공기죠. 오염되지 않은 공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서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유입 단계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이 유입 단계는 이렇게 무슨 망 같은 게 있어서 그 오염 입자를 모아둡니다. 포집을 해요. 마치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공기청정기, 예, 그거 렌탈에서 쓰시는 분 한 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 예, 그거 세척해주고 이렇게 다시 껴주고 가잖아요. 그죠? 공기청정기, 필터. 그런 필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죠? 그냥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좋다고 그냥 마실 게 아니잖아요. 오염된 게 들어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이 공기조합이 보면 프리필터, 미디움 필터, 그리고 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필터를 세척하거나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필터는 성능이 있어야지. 설치를 했는데 뭐 그냥 다 들어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입자 포집률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자연환기를 할 때는 그 입자 포집률을 중량법이라고 하는 단위로 측정을 해요. 무게를 재보겠다 그 얘기예요. 쟀을 때 50% 이상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환기의 경우는 그렇고 기계환기는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60% 이상이 돼야 돼요. 비광. 비광이 아라비아 숫자로 12. 광은 5개. 12 곱하기 5 하면 60. 60이라는 숫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연환기, 기계환기 구분할 때요. 유입이 자연이고 기계로 배풍을 한다. 이런 거 있죠? 제3종 기계환기예요. 그죠? 그러면 유입이 자연이고 배풍은 기계잖아요. 그래도 기계환기죠. 그럼 이 기준을 적용하느냐? 아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입이 자연이면 뭐를 적용하냐면 얘를 갖다 적용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죠? 왜요? 기계환기지만 유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오는 공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자연환기 할 때는 여기 이제 그 공간이다 그러면 바닥에서 1.2m 난간처럼 띄워서 설치를 해야 돼요. 바닥에다 해놓으면 안 되면 위험합니다. 두 개를 설치하겠다 그럼 상하로 1m 이상은 띄워야 됩니다. 뭐 이런 규정이 있고요. 기계환기 설비를 하는 경우에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쓰겠다. 그러면 효율이 9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단순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하고 이런 게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교재 41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급탕부터 나오는데 뭐 급탕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역환수 방식이요. 리버스 리턴 역환수회로 정리할 수 있죠. 무슨 배관에서 한다고요? 역환수는 하향식 배관에서 하는 거예요. 하향식. 단순하게 하향식에서 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열을 밑으로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역환수까지 안 하면 진짜 순환 안 됩니다. 역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418페이지에 신축. 예, 신축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난방을 좀 볼게요. 420페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방, 중앙 집중식, 또 지역 난방, 6층 이상은 이제 하게 되는데, 그 421페이지 보시면 개별 난방 설비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지요. 요거, 예. 그래서 이건 건축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뿐만 아니고,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오피스텔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은. 그런데 거기 규정 중에
5번 규정이 있어요. 이 5번 규정은 공동주택에 적용이 안 되고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물어봤었고요. 거기 보시면 2번 조항에 뭐 위에다가 창 설치하고 위아래로 배기구 흙기구 뭐 이런 거 설치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숫자 0.5, 10cm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 건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422페이지. 여러분들 주무셨던 이 온수온도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온수온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바탕이 있죠. 그러면 이 바탕 위에 뜨뜻하게 주무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난방 배관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난방 열이 우리 집으로 안 가고 윗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아래층에다가는 반드시 바탕면 위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깔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배관 깔고 마감합니다. 이게 이름이 있어요. 요것들의 이름이 뭐 그대로입니다. 이름은 그거 나와 있고 요거는 그대로 바탕 그대로 하니까 바탕층. 요건 단열했으니까 단열층. 이건 채웠으니까 채움층. 배관 있으니까 배관층. 마감했으니까 마감층이라고 하는 요 기준이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죠. 얘의 단열 성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층간바닥과 층간바닥과 최하층바닥의 경우에 얘의 성능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 관류 저항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습기지요. 그래서 이제 방습이나 방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면에 접한다 그러면 여기, 또 지면에 접한다 그러면 이 10cm까지는 방수 처리하고, 이 단열층 위에도 방습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온수온도를 설치 기준이에요. 이것도 그림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방 방식 나오는데, 뭐 이건 뭐 잘 알고요. 여러분들 그 324페이지에 보일러의 종류나 뭐 표준 방열 양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어요. 425페이지에 보일러 가동 중 이상현상 나오는데, 요거는 문제로서 정리를 할 겁니다. 문제로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기 배연 나오는데, 배연은 지난해 17회 때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427페이지에 4번에 환기설비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매해 나오고 꼭 정리하셔야 된 거다 그 얘기죠. 자, 거기 1번 보시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언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간당 0.7회가 아니고 0.5회죠. 그거 수정됐으니까 바꿔주셔야 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 주택가주택 건축물 동일 건축물은 자 이런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요 얘기 한 겁니다. 요 얘기. 그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떠냐. 자연환기는 427페이지에 나오고요. 넘기시면 428페이지엔 기계환기가 나와요. 이제 그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게 답니다. 그게 나오는 건데, 그게 이거예요. 핵심적인 걸 이렇게 비교한 형태로 한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자연환기를 보시면, 자연환기에 2번. 2번을 보시면 어떤 상태에서 측정하라 그러냐면 최대 개방 상태에서 해라라고 해서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바람 양하고 관련된다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죠? N은 V분의 Q 중에서 Q의 양은 최대로 열어놓고 측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건 자연환기고, 기계환기는 428페이지에 3번. 세대 환기 조절을 위하여 환기 설비의 전격 풍량을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상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적정 단계로 0.5회.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환기 기준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하셨는지, 그 신축 공동주택 등의 기계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의 1번을 읽어보십니다. 428페이지요. 1번. 428페이지 기계 환기 기준 1번. 요걸 읽었을 때 무리가 없으면 이해가 된 거고요. 이게 잘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N은 V분의 Q가 이해가 아직 안 간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알겠지요. 예, 요 얘기를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N은 Q를 V로 나눈 값이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예, 저기 있는 수업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428페이지에 8호 있어요, 8호. 예, 자연환기 수업입니다. 40-1 찾았나요? 예, 8호. 자, 그리고 429페이지에 기계환기의 소음, 기계환기의 소음은 13호에 나옵니다. 13호. 자, 소음 보셨고, 그 다음에 입자 포집률 볼게요. 428페이지에 5번. 가스형 입자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뭐 일정 수준의 여과기를 갖추고 뭐 쭉 나옵니다. 그죠? 중량법 50 나옵니다. 중량법은 무게를 재는 건데 그 중자를 가운데 중자라고 생각하시면 숫자는 50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50% 이상이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계환기에서 429페이지를 보시면 8번 8호에 보시면 입자 포집률 나오죠. 쭉 가다 보면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 비광법 하면서 60%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거기에 쭉 밑으로 보시면 다만 7호 다목에 따른 환기 체계를 갖춘 경우 별의 1위, 별표 1의 4, 5호에 따른다. 그 얘기가 뭐예요? 유입이 자연이면 자연환기 가서 자연환기 기준 적용해라. 중량법 50 적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있지만 예, 기본적인 내용들 나머지 이제 문제를 풀며 정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환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걸 물어보는데 예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이거를 단순 암기로밖에 안 되다 보면 조금 응용하는 거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이쪽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정리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식사하시고 이 관련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우시면 안 되겠죠? 지우시면 안 돼요. 이 관련 문제 풀고 또 이어서 이제 또 기본이 되는 전기, 소방, 가스, 운송 뭐 이런 설비가 이제 또 이어지겠죠. 예, 관련 문제는 식사 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